예, 오늘 경기는 선취골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오늘 또운 좋게 또 선취골을 넣었지만, 그때 그 이후로 선수들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. 좀 마음이 편했는지, 그래서 경기 초반에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는데, 그걸 실점을 안 하고 잘 넘어간 게, 후반에 아마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광주 있을 때 봤고, 이제 뭐 일본 갔다 오고 그동안은 국가대표도 되고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, 예, 그때 광주에서 보던 시절에 나상훈 선수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. 여유도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오늘 충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올 시즌 생각을 했고, 오늘도 뭐 결정력까지 뭐 골을 넣게 돼서, 예, 개인적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축하합니다. 네, 뭐 기성용 선수를 뭐 당연히 뭐 개인 능력의 선수는 뭐 좋은 선수고요. 예, 오늘도 뭐 어시스트 했던 것처럼 킥력이라든지 또 경기를 리딩하는 능력, 주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. 예, 다소 이제 뭐 운동량이 조금 부족했던 게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제가 후반에 조금, 예, 일찍 먼저 뺀게될것 같고요. 몸 상태가 계속 뭐 좋아진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초반에 이기는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수비수들이 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고요. 동계훈련 동안 준비했던 게 많았는데, 그런 부분에서 막상 또 실전에서는 또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해서, 그 부분이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위기로까지 상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나상훈 선수 양보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, 박정민 선수가 차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인규 선수를 지정했습니다. 이인규 선수가 뭐 신인이기도 하고 뭐또 본인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인이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, 예, 이인규 선수로 차라고 지시했습니다. 훈련수는 뭐 광주에 있을 때도 스트라이커를 봐왔던 선수고요. 예, 중앙 수비도 같이 겸해서 봤기 때문에 뭐그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, 여러 가지 옵션에 또 찾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수가 또 스트라이커를 보게 되면 높이 부분에서 높아진 부분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, 예, 오늘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전 경험을 좀 쌓고 싶어 했고, 또그 부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저희가 스트라이커 용병이 뭐 만약에 3월 달 안에 결정을 못 내릴 때면 뭐 포지션 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FC 서울이라는 좀, 예, K리그 대표하는 팀의 감독으로서 오늘 그저 그런 데서 인사를 드렸을 때좀 감회가 새롭고 뭐 영광적인,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요. FC 서울이 이제 강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, 그렇게 좀 지금보다 내일이 더 밝은 팀, 또 앞으로 또 좋아지는 팀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설레었고요. 또 선수들이 오늘 100% 정말 가진 거를 다 보여줘서 3대 0이라는 또큰 스코어 차로 이긴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앞으로 특히 홈 경기 때는 정말 관중들에게 좋은 축구,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, 더 많은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경기를 임할 생각이고요. 개인적으로도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, 또 앞으로 더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들이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동계훈련을 치르면서 부상 없이 상당히 컨디션이 되게 좋았고요.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몸 상태였는데, 이제 마지막 날에 약간 불편함을 느껴가지고, 뭐 전혀 뭐 심한 건 아니고요. 약간 이제 불편함을 느꼈고, 사실 전북과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까지 훈련을 좀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 그때 이제 경기를 하면서도 사실 100%의 컨디션 아니었고, 그리고 도 차원에서 감독님에게 말씀을 드렸고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이었고요. 물론
그 동계훈련 때 제가 만족했던 그몸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팬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도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경기에 다 뛰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감독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90분 경기를 뛴 시간이 되게 오래됐고요. 그래서 더 부상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좀더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뭐 크게 뭐 저한테 뭐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는 작년에 이제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부상으로 인해서 뭐 팬들 앞에 서지 못해서 그게 참 저도 작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와서 저도 뭔가 팬들에게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좀 기회가 안 돼서 너무 팬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팬들 앞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들이 더 열정적으로 응원은 해주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팬들의 그런 박수 소리나 또 팬들이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입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하고 그거를 제가 또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앞으로 이제 뭐홈 경기 때는 더 정말 집중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. 뭐 결과가 오늘같이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매일매일 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팬들도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뭐 저도 상당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. 뭐 상호뿐만 아니라 공격수들과 항상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사실 전북전에서도 제가 좀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몸 상태가 온전하지가 않아서 킥을 좀 차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담 없이 킥을 많이 했고요. 어제도 상호랑 이제 뭐 잠깐이었지만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연습을 했는데 오늘 전반부터 상호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저 역시도 언제나 공격수들이 뒷공간으로 움직일 때에 또 나가는 패스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상호뿐만 아니라 조용욱 선수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할 때에도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면 상대한테도 되게 위협적인 모습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상호가 오늘 또두 골을 넣으면서 팀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업시켜준 것 같고요. 앞으로 뭐제 패스가 상호랑 또 앞에 있는 뭐 주영이 형이나 영욱이나 또 들어오는 정빈이나 이 선수들에게 좀잘 연결이 돼서 많은 또 골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100경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크고요. 통산 뭐 100경기에서 또 이렇게 3대 0이라는 큰 스코어 차로 경기를 이기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뭐 200경기까지 또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경기를 하고 싶고 팬들에게도 항상 매경기 매경기 또 좋은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. 일단은 서울에는 지금 뭐 제가 같이 훈련해보고 동계훈련을 같이 진행하면서 젊고 정말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요. 지금 계속 경기가 이제 스토스토로 경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뭐 11명이 다 항상 경기에 나갈 순 없고 분명히 이제 벤치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지금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늘도 뭐 들어왔던 이인규 선수나 또 박정민 선수도 있고 또어 지금 들어오지 않은 또 정한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명단에 안 들어온 또 공격진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요. 앞으로 이제 경기들이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11명이 아닌 정말 전체가
다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, 뭐 제가 동계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뭐 오스마르 선수랑 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고요.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뭐 저는 뭐 전혀 오스마르와 호흡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고, 워낙 오스마르 선수가 가진 기량이 좋고, 또 저랑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걱정이 없는데 자꾸 이제 주위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, 일단은 뭐저 역시도 아직 제가 생각하는 100%의 컨디션은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100%의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팔로세비치 선수도 뭐 워낙 뭐 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나도 뭐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.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다른 유형의 선수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지금 뭐 저희 팀에 또 한찬희 선수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뭐 명단에 안 들어와 있는 또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,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공격적이고 또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시즌은 길고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해봐야 알겠지만,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스마르 선수랑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, 오히려 더 앞으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